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지금 또이 올카미 사설자가 말이죠. 동아일보 사설자가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분열과 네거티브로 자중질환에 빠진 야. 지금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열과 네거티브로 자중질환에 빠진 야. 이런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얘기들이 가슴 아프게 지금 느껴집니다. 자, 이제 곧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될 텐데, 야권 내부가 갈등이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 놓고 안철수하고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없이 그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김종인은 뭐라 그러냐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일축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이건 김종인이 잘못하는 겁니다. 김종인은 단일 후보를 갖다가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지 자기가 맡아서 자기 밑에 발바닥에 꿇어 엎드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산시장 선거 경선 후보들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둘러싸고 네거티브 공방 막 벌이고 있습니다. 아, 탄핵 그것 가지고 지금 또 내세우면은 또 분리되면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는 가덕도 신공항 소재까지 줘가지고 지금 여권이 민주당이 지금 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 이래서 야권이 또 망하는 겁니까? 이래서 이런 어둠 속에 또 살아야 됩니까? 암흑 속에서? 아니, 서울시장 경우에 말이죠. 자기가 서울시의 비전, 시장이 되면 뭘 하겠다. 그런 선의 경쟁을 차라리 해가지고 어느 시간 딱 야권 단일화 해가지고 경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방식에 나한테 유리하고 남한테 불리하고 이것만 따지지 말고 상대방 지금 공격만 막 하고 난리가 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기분 나쁜 앙금이 막 쌓였다면 죽어도 고하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저는 저그 김무성 대표 말이 지금 기억이 머릿속에 딱 꿰뚫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 안철수도 유리그릇 다루듯이 달아야 된다. 그 얘기가 그각 후보들이 다 유리그릇 다루듯이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을 훼손하거나 인격에 어떤 앙금을 쌓이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종인은 말이죠. 지금 벌써 단일화를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종인이가. 저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한 거지. 자기는 떠나면 그뿐이에요. 객빈이야, 객빈. 저 사람이 뭐 야권인지 야당인지 여권인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지난번에는 민주당 가서 그뭐한 1년 동안 해가지고 뭐, 어? 대통령이 또뭐 가운데 삐져, 저 뭐야, 저 김종인이 삐져가지고 삼고초려 또 김종인이 만나러 가서 또 하, 좀 달래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때 언론에 났잖아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자기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안철수를 갖다가 그렇게 비방을, 개인적 감정으로 비방하면 안 되죠. 그분도 야권 단일화의 후보입니다. 해서 경선이 돼서 서울시장이 되면 야권을 위해서 그때 가서 통합을 다, 통합이 하지 말라. 통합이 다 되는 겁니다. 또, 나경원 씨가 되든, 오세훈 씨가 되든, 다 돼야 나중에 한목적지기 되는, 누군가 되는 게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요, 깨져요, 깨져. 깨지면은 바로 끝입니다. 3파전이요? 3파전 승리예요? 그 누가 좀 3파전 승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는 주요 후보들이 해묵은 저 친이 친박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탄핵 공방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인신공격에 가까운 네거티브 선거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야당 내부에서 중심을 잡고 자중질환을 수습하는 그런 구심점도 없습니다. 왜? 아, 저들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아니
이걸 갖다가 자중질환을 갖다가 이렇게 수습하는 사람이어야 할이 김종인이가 그 서울시장 후보한테 후보한 사람인 안철수에게 그 듣기 싫은 소리 했었고 감정 쌓는 소리 했었는데 그게 올바른 행위냐 이거야. 오히려 수습하고 뒤에서 이럴 때가 제일 좋은 게 김무성 리더십이 제일 좋다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런 사람처럼 김무성이가 조언을 해주잖아요. 잘 다뤄라. 그래가지고 단일화 시켜라. 유리그릇 깨지듯이 유리그릇처럼 잘 다스리라. 조심조심 조심. 그말잘 알아야 되는. 그걸 명심보감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에? 그런 말을 지금 귀까지 닫아놓은 모양입니다. 하기야 뭐 객빈이니까 그러겠죠. 이번 보궐선거가 집권 5년 차 문재인 정부 공과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 사설자는 얘기합니다. 또 보선 이후에 1년도 안 남았는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초전 아닙니까? 야당으로서도 2016년 20대 총선 이후에 27년, 17년에 대선, 18년에 지방선거, 20년에 21대 총선, 전국 선거 4연패, 늪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대한 갈림길인데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기회에 이 단일화를 못하면 난리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목이 터지라고 소리 질렀던 겁니다. 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조직력이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 아닙니까? 원래 투표율은 낮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조직이 강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해야 조직이 강해지는 겁니다. 주요 그게 이 조직력이 주요 변수인데 서울과 부산 조직력은 야당보다 여당이 셉니다. 원래가 왜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얼마나 셉니까? 저 사람들 선거꾼들 아닙니까? 에? 서울에서 구청장이 25명 중에 민주당이 24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강한 심지어는 말이죠. 제가 합창단 지휘도 하는데 그 구립 합창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나중에 보니까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 또 조직들. 그것도 다 하나의 조직들입니다. 선거 조직으로 화하려면 화할 수 있는 조직들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 뭐 구립 합창단, 뭐 이런 거 하더라도 그런 판이다 이런 얘기죠. 하물며 다른 조직들, 구청장들, 24명인데, 그좀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오가니제이션, 소위 보이지 않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일화해도 어려운데, 뭐, 3파전,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긴다? 그건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친 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부산도 말이죠. 전체 구청장 16명 중에 13명이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이 부산에 있는 후보자들 정말 친박 친이로 지금 갈려가지고 싸워 제낄 때입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거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당이 민주당이 못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뭐 공수처라든가 무슨 무서부리하게 막 그냥 법을 만들어 찍어대는 저런 숫자 가지고 해야 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거꾸로 그들이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말이 내가 떨어지자마자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 화당창 떨어질대요? 물론 여론조사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정부 편입니다. 정부 편이란 건 없지만, 정부, 친정부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갖다 한 10포인트 정도. 예를 들면, 민주당이 6%다 하면은, 저는 혼자 마음속으로, 26%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러나 제일 여론조사,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진짜로 여론조사를 볼 때는 그 트렌드, 그 경향, 어떤 경향이다, 그 경향을 무시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야당이 잘한 게 아니다. 야당이 유리한 게 아니다. 불리한 데다. 라고 생각하고 단일화 작업을 열심히 해나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저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절대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안 그러면 필패다. 100% 패한다. 김종인 씨 아시겠습니까? 주호영 씨 아시겠습니까?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자, 힘을 냅시다.